오! 야! 떴다 선수! 프랑스다! 야 이거 상탄 치겠다! 아이콘이다! 빠세호! 안녕하세요 빠꿈입니다. 또 스타패스의 시즌이 또 왔네요. 아 왜 이렇게 스타패스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큰돈 아닙니다만은 되게 빨리빨리 끝나는 것 같은 체감적인 느낌이 있죠? 하지만 스타패스로 은근히 또 많은 FB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패스 사야지. 자 그럼 스타패스에서 또 이번에는 선수가 양쪽으로 있죠? 요 파트가 있고 요 파트가 있어요. 모두 받기 눌러봅니다. 가겠습니다. 일단 워크아웃이 떴고 국가대표가 떴네요. 캐나다 CM 과연 114. 오 쏘리요. 항상 난 114 이상이 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114 완전히. 레반도프스키 114. 스타패스는 그냥 114팩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FB를 준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메리트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500원짜리 팩이 또 나왔죠? 500원의 기적. 이건 항상 제가 하기 때문에 500원 기적 또 찾으러 갑니다. 5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 사 먹었다고 생각하고, 아 물론 커피 지금 이미 사 먹었습니다만은 커피 두 잔 먹었다고 생각하고 500원의 행복 갑니다. 보자기. 일단 워크아웃. 아 일단 워크아웃이다. 또 대한민국이다. 이건 대한민국 팩인가봐. 홍명보인가? 최진철 112. 진짜 이번에 UCL 또 전용 상점에서 25짜리 8강 스페셜 A팩이랑 8강 스페셜 B팩이 있더라고요. A팩에는 벤제마가 78억, 그 다음에 B팩에 홀란드가 150억. 아 물론 150억 안 나와 이거. 아 나 알아. 109에서 116이니까 109 나오는 거 나 알아. 한번 해보자 한번. 야 진짜 109 주네 저거. 진짜 100구 주네. 아 개킥 맞네 진짜. 요거 또 한번 또 뽑아주고 113. 오늘은 날이 근데 항상 날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특히도 날이 아니네. 장난 없네 진짜. 이거 뭐야? 올해부터네 이거? 일단 이건 부상 받고. 아, 본선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하나 받았다. 본선 끝나면 또 주네. 일단 주는 건 받아 공짜로. 자 보상 여기서 뭐가 나오나. 오히려 공짜에서 도전이 나올지도 몰라. 그게 인생이거든요. 일단 일반 아이콘. 아이콘인데? 슈마이켈. 아 111. 슬프네 슬퍼. 이제 백승호 진화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백승호 진화 시켜봅시다. 그러면 가볍게 시키고. 자 성공. 그 다음에 114는 좀 갖추자 같긴 한데 해 그렇지. 요새 크리티컬을 본 적이 없네. 삼진까지 됐네. 그래도 삼진 해도 씨 2억밖에 안되네. 이거 한번 잡아자 마지막에. 아 이제 쓰면 이제 FB 끝나네 거의.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뽑고 7억 5천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재수 없으면 7억 5천 나오면 되겠다. 가보자 한번. 오! 야! 떴다 선수! 프랑스다! 야 이거 상탄 치겠다. 아이콘이다! 우와 이거 뭐야. 와케릴레 116짜리 23억! 야 23억! 잠깐만 아 이거 팔아야지. 23억인데 육진 잠깐만. 와 이게 좋다. 아 이거 보니까 이거 갖고 싶다 그냥. 팔아버리자 이거. 입값 깨는 거 팔아버린다. 상한가로 또 하한가 맨날 팔았다고 욕 먹지 말고 상한가로 팔어. 꽉 깨물어. 오케이 일단은 개인은 나중에 팔린들 받고 일단 모두 받습니다. 53억 멤버십 8억 8억. 잠깐만 떨어졌네 가치가. 엄청 떨어졌는데. 원래 이맘때였는데. 하한가로 걸어놓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하한가로 걸어놓는다. 70억? 아 이젠 70억이네. 일단은 하한가로 걸어놨습니다. 아 이젠 70억 사는 게 낫나? 아니면 그냥 무진 사는 게 낫나? 일단은 뭐 하한가로 걸어놨기 때문에 안 사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 전에 안 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염진 좀 더 전보해서 이진 댓글로 남겨주세요.